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고 저한테도 질문 많이 받았어요. 저도 이제 사전적인 의미를 보시면 에이징이라는 단어, 에이즈는 숙성을 시킨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원두는 로스팅을 한 다음에 바로 배출이 되면 산패 과정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원두에다가 뭐 에이징을 시킨다, 숙성을 시킨다, 우리가 뭐 소위 얘기하는 뭐 와인도 아니고 치즈도 아닌데 산패 단일화를 뭐 숙성을 시킨다는 얘기는 좀 잘못된 표현인 것 같고,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대신에 배전 정도에 따라서 많이 갔다 그러면 가스를 반드시 빼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소위 스페셜티 커피라고 이렇게 칭하는 애들은 그렇게까지 많은 배전도를 거치지 않기 때문에 최소 8시간 정도만 디게싱이라고 그러죠. 가스를 빼면 바로 드셔도 무관하죠. 로스팅 갈 거 정도에 따라서만 디게싱을 시키자, 이런 주의.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블루버틀 같은 철학을 갖고 있죠. 저 같은 경우는 처음에 이제 저기 물 좋고 산 좋은 양평에서 매장을 했죠. 제가 처음에 그건 강가 옆에 있다는 이유로 아메리카노 한 잔에 8,000원을 받았습니다. 카푸치노 한 잔 10,000원. 물론 한 잔 만들기 위해서 원가는 정말 얼마 안 하죠. 근데 뭐 8,000원을 받은 이유가 내가 저 강가 뷰를 보기 위한 손님을 위해서 건물을 지었고 서빙을 직접 했었고 뭐 기계도 뭐 라마로 좋고 좋은 건데 빵빵 썼으니까 그런 비용들이 다 커피 안에 들어가는 건데 일반 소비자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죠. 강남 한 복판에 있는 카페인데 만약에 한 잔에 6,000원, 7,000원 한다고 하면 어 내가 강남에서 먹는 커피구나 라고 생각해주면 얼마나 좋겠나. 근데 하지만 항상 보는 거는 아이씨 한 잔 얼만데 원두커피가, 그렇게만 생각하는 거는 조금 무리수가 있는 생각이고 이제 이거랑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기자들이 많이 썼잖아요. 원재료 값이 얼마 안 하는데 왜 그렇게 아메리카노 한 잔에 4천원, 5천원 받아야 되냐. 그럼 제가 그때 당시 기자한테 답글을 달았습니다. 당신들이 글 쓰는 볼펜 한 잔 얼만데 그 정도 월급을 받고 다니냐. 같은 질문 아니겠냐. 요즘 또 최저임금 얼마나 올랐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커피값을 올려야죠. 일단 제가 제 입으로 뭐 생두 가격을 지금 이 자리에서 다 공개하는 거는 좀 아닌 것 같고 뭐 인터넷 검색해보죠. 저도 원두커피 키워드 쳐서 검색을 해보면 1kg에 최저가 뭐 7,000원 정말 싼 거는 그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정말 그건 노 개런티지만 우리나라 커피 시장에서 형성되어 있는 그런 가격대는 보통 2만원대 선이라고 보시면 돼요. 얼마만큼의 이윤을 남길지에 따라서 무슨 콩을 쓸지가 보통 정해집니다. 뭐 한 잔에 뭐 750원? 뭐 990원은 이미 많고 1,000원, 1,500원, 2,000원. 근데 그런 것들을 계산을 해봤을 때 과연 그들이 지금 오늘 주제 같은 스페셜티 커피를 과연 썼겠느냐. 그래서 원두 가격이 10,000원, 20,000원, 30,000원대. 그럼 일반 소비자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1kg에 20,000원을 치면 대충 계산 잡아도 50잔 나오는데 그럼 한 잔에 2,000원 해서 50잔 하면 와 20,000원 투자해서 100,000원 벌어?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은 거기에 투입되는 바리스타도 있고 머신에 대한 감각상각비도 있고 그 바리스타라는 거는 또 그들이 또 돈 내고 배운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이 고스란히 이제 안 보이게끔 이제 커피 한 잔 가격에 포함이 돼 있는 건데 맛적인 거는 물론 제가 객관적으로 향미 평가를 하는 사람이겠지만 블렌딩 된 아메리카노라는 거는 그쪽 사장님 취향에 맞으면 오케이예요. 스타벅스를 예를 들어볼게요. 98년인가 그때 언저리에 이제 짜잔 하고 우리는 나왔는데 걔네들 모토가 그랬습니다. 우리는 무조건 강배전이다. 근데 강배전의 맛은 뭡니까? 쓰고 타고. 근데 그들은 아 우리는 다크로스팅 할 거니까 니네 암소리 하지 마,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뭐 스타벅스는 여전히 사람들이 많이 찾고 문화 공간을 즐기는 곳으로 형성이 돼버렸잖아요. 근데 만약에 우리나라 토종 브랜드 아니면 개인 로스터리 샵에서 스타벅스와 같은 강배전을 해서 판매를 한다면 싸게 뜨죠. 저지 커피 타서 맛없다. 그래서 그런 것들 보면 뭐 브랜드의 힘일 수도 있고. 근데 일단 이제 여러분들께서 이제 아셔야 되는 거는 커피에서 나지 말아야 되는 맛 몇 가지가 있는데 그건 그 중에 하나가 탄맛이고 뭐 스타벅스는 별개고 딱 맛을 봤을 때 어우 셔! 소름 끼칠 정도로 신맛이 강한 커피들은 생두에서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과발효가 됐다던가 굉장히 약발전이 됐다던가 오우 쉬어 하는 커피 그 집 가시면 안 됩니다. 또 맛을 봤는데 왜 이렇게 종이 맛이 나지? 아니면 그 말들이 먹는 거 뭐죠? 지푸라기. 지푸라기 맛은 어떻게 합니까? 지푸라기 그냥 뭐 대충 이제 냄새 맡아보거나 하면 전문적인 용어는 뭐 플랫하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뭐 테페 박스 종이 냄새가 난다 그거는 100% 오래된 생두를 로스팅을 해서 판매를 하는 거니까 그런 맛은 절대 커피가 가지고 있으면 안 되죠. 뭐 그게 스페셜티냐 커머셜이냐 떠나서 그래. 종이 드시겠습니다. 그러니까 맛을 보고 아 이건 스페셜티구나 뭐 이렇게 느끼기는 되게 힘든데 일단 구매를 하시기 전에 그 원두가 됐던 커피가 됐던 뭐 핸드들이 많이 드시잖아요 요즘. 그러면 그 해당 매장에서 그 커피에 대한 정보를 잘 적어놨는지를 먼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전에 제가 유튜브 찾아보니까 커피 포대에 뭐 나라 국가 나오고 뭐 그런 것들 반드시 국가 나오고 국가 내 동네가 어딘지 혹은 뭐 농장주 이름, 회사명, 등급 이런 것들을 깨끗이 명료하게 해줘야지만 그건 다 구글링 쳐보면 다 나오거든요. 그럼 이제 소비자들이 아 이거는 재배고도 몇몇에서 어떤 환경에서 자라난 커피구나 라는 걸 1차적 검증을 할 수 있는 거죠. 네이밍을 통해서. 그래서 라벨을 보고 바리스타한테 질문을 하는 거죠. 아 바리스타의 업무입니다. 저도 바리스타를 해봤기 때문에 올바른 정보를 손님께 제공해라. 그 좋은 거 발견했어요. 근데 맛을 봤는데 지푸라기야. 그것도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럼 그 집 안 가면 되는 거죠. 절대 싸우시지 말고. 그러니까 남들 생각할 때는 아 저 사람 폴킴은 되게 비싼 커피만 먹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맥심 커피, 자판기 커피 끝나죠. 원두 커피로 따지면은 가리지 않습니다. 이유는 일단 힘들게 농민들이 땀 흘려서 커피나무 재배하고 한땀한땀 따거나 뭐 기계로 따던가 일단은 공정이 많이 들어가서 좋은 커피도 물론 좋겠지만 뭐 파나마 게이셔 정말 맛있죠. 뭐 COE 커피도 정말 괜찮고 한데 모든 커피 재배국에 종사하고 있는 농민들을 생각하면 특정지어서 마시기는 굉장히 죄송한 느낌이 많이 들 수밖에 없는 그런 느낌? 여러분들 오늘 제가 뭐 짧지만 좀 심도 있는 얘기를 좀 했습니다. 많은 질문들 댓글에 좀 달아주시고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십시오. 아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얼마나 이제 관심을 보여주는가에 따라서 커피TV가 방송을 또 찍자고 합니다. 큰 도움 주십시오. 앞으로 많은 정보 팍팍 드리겠습니다. Everyday Happy 커피TV.